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카메라에 사진 끌맨 에핀의 모험으로 함께 떠납시다. 모델링이 많아서 테이는 나왔구만. 뒤에 보세요. 모델링이 많아서 좀 로딩이 오래 걸리네. 들어간 친구는 어떤 환경인지 살펴보세요. 박글벤이 필이 탔던 뗏목이 보입니까? 뗏목이에 타보세요. 가지는 않아요. 근데 물이 움직이니까 꼭 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. 이게 미시시피 강이라고 합니다, 미국에. 근데 그 앞에는 왜 집이 가라앉았을까? 홍수가 있어가지고. 왕따. 태목의 친구는 혼자 있어요? 네. 서버가 달라졌나 보네. 헤이야, 좀 지워봐. 만체 그룹. 다시 한번 들어가 볼래요? 이제 다 모였어요? 아까는 왜 그랬을까? 일단은 다 모였고. 뗏목이로 왔나요? 뗏목이로 왔나요? 뗏목 맛집이에요. 거기 바다도 같이 지나요? 강도 움직여져요? 강은 안 가요? 자,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집. 집이 두 개가 보이는데 건너편에 있는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? 스토리를 알면 친구들이 더 풍성하게 보일 텐데. 뗏목 앞에 무슨 역처럼 생긴 집이 있죠? 나루토 같은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. 거기에서 뗏목을 기다려요. 여객선을 기다리는 거죠. 지금 이야기를 친구들이 못 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를 텐데, 이걸 이야기를 읽은 친구는 여기가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알겠습니까? 창고 같은 게 있어요. 집 나가서 거기서 살았나? 허글베니 핀이 상당히 긴 여행을 모험을 했는데 그걸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어요.